맞아. 밸런스가 무너졌어. 밸런스를 뭘로 잡아야 돼? 너무 짜. 여기에. 강강 여기에. 여기에. 네, 안녕하세요, 오랜입니다. 오늘은 저번 제 영상에 참여해줬었던 보쉐비 드디어 도통집이라고 주택가에 부속고기 전문점을 오픈을 해서 와봤습니다. 특이하게 주먹고기 바로 옆에 부속고기를 차렸네요. 오늘 시식을 같이 해줄 도우미 1, 도우미 2입니다. 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부셰비 주방에 저렇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뉴판. 밑반찬, 밑반찬. 밑반찬 상태 어떤 것 같아요? 아, 이게 존나 먹기 쉽게 생겼어. 이거 뭐야? 징그럽게 생겼어. 물컵은 종이컵. 이거는 청량고추 좀 짜놓은 거 아니야? 맛깔나. 샐러드. 아,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데 보여. 뭐 달라? 야자나무 수시에 뭐야? 고기가 맛있어요. 이런 걸 설명하라고. 너 이 자세가 안 돼 있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숯이 아니고 야자나무 숯이에요. 야자나무 숯, 야자나무 숯. 뭐 이게 뭐 화력이 더 세다던가 이런 게 있겠지. 근데 이거 뉴스 보니까 야자나무 숲에 네. 중독돼가지고 제주도에서 사람들 죽었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깃집에서 야자나무 숲 갔다가 사람들 죽었다는데. 그쪽 야자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버섯, 버섯의 이름. 오. 여기다 와사비는 맛있어. 야,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 가운데 불이 세서. 고장자리 올려드릴게요. 네. 뿌리구요. 어, 뿌리. 얘가 청겹살? 이건 꿀살이구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살, 요게 이제 중력살이. 아. 살을 생파로 올려주네요. 어? 매달력 있는 게? 존내라 이씨. 아, 그건 안 되지. 그거는 나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일상이 아니고 채무잖아. 채무를 내 일상으로 끌어들이지 마. 우리 너무 쎄네. 우리 쓸데없이 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지. 우리 쎄. 괜히 좋아갖고 신발 다 파가 양념 간장이라. 아 매워. 이거 매콤하다. 어. 코 아파. 이거 편 갈아야겠다. 양념 전복이 금방 타는 거야. 그지. 샐러드는 쉬어. 아, 쉬어 쉬어. 쉬어. 코아파. 매워. 겨자가 너무 많아. 뭐 어떻게 해. 가운데면 이렇게 쎄냐? 용기는 안 너무 약해. 야, 그냥 스탈락이네. 찌개 찌개. 오, 총정인데?
이거 된장찌개인데 약간 청국장 냄새나. 청국장이네. 된장찌개 맛있는데? 좀 싱겁던데? 괜찮았죠? 청국이 이거랑 아, 나는 그렇게 많이 짜게 먹진 않는데 한글이가 짜게 먹어. 샐러드 오? 파도 저거를 쪽에서 여러 개를 좀 방향을 놓던 거지 여기만 타니까 똑같다. 이거는 두 개를 반 하나를 반을 쪼개든 두 개를 해서 하나는 가생이에다가 뿌려놓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호텔 출신이라고 해봐야. 그날도 그렇게 느꼈어, 파스타에서. 열무국수. 맛이 있다 없다 얘기해주는 거 아니죠? 있어. 면들이 다 붓는데. 야, 야. 다 삶고. 감기 걸려가지고. 맛있어, 나왔잖아. 수준 이하다? 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고깃집을 하는데 고기를 한 점도 못 먹었거든? 가위로 좀 잘라봐. 근데 고기가 확실히 연하네. 뭔가 아니야? 너는? 동의하지 못해? 어제 그 떡볶이 먹고 살짝 꼬리 꼬리 못 찍어 먹어. 이거 처음 먹어? 이거는 꼬리는 족발 맛. 좀 간이 약간 족발 맛. 고깃집 와서 파가 맛있다니. 고기 뭘 잘라 그냥. 나 식품 맞아? 저희 와사비 좀 더 드세요. 네. 뭐 쌈 싸놓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허전하지.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거든? 앉아봐. 앉아봐. 뭔데 뭔데?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설명을 해줘. 뭘? 얘가 이 수치 왜 가운데만 이렇게 타는 거야? 모양이 심어 이렇게 나오는 걸 그럼 큰 연판을 막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먹기 위해서 숯을 쪼개서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전적으로면 목탄을 쓰지. 목탄 썼어야지. 아니 100%다 장점만 있는 건 없어. 이 감성도 중요한 거야. 감성? 그래 너 감하게 그래 말 잘했다. 너 이 야자수 숯에 피해자가 감성을 위해서 억지로 이러는 거라면. 아니 이거 우리가 근거가 있어. 이 야자수 숯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몇 명인데? 왜 70대면? 제주도에서 피해자가 있어. 있어 있어. 뉴스에다 있었어. 뉴스에 나왔어. 맛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가스에 중독돼. 근데 이거 봐봐. 중간에만 존나 타. 아 이거 타는데 딴 데도 가보면은 그냥 기름 먹는다고 냅들어가는데 이게 묻어나진 않아. 아니 씨발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들이 이런 손님은 없어. 그래 좋아. 그래 일단 좋아. 일단 그거는 넘어. 이렇게 넘어가. 맛이 어떠냐 하니까 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 현우는 아 짜다고? 짜. 나 안 짠데? 이것도 짜고, 이것도 짜고, 이것도 시고. 아 근데 얘는 내 소리야. 그러면 짜고 시고가 있어야지. 아 근데 잘해. 이게 이건 약간 달콤한. 그거 얘기하지. 상추 얘기를 해야지. 아, 단어만 줘. 아 그럼 말 미리 말해야지 그건. 미리 안내를 하든지 어디 써 있어야지. 아 근데 상추는 굳이 찾는 사람 별로 없어. 요새 트렌드가 그래.
쌈 안 준 데 되게 많아. 부속구인 집들은 쌈 잘 안 나와. 클레이지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원래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팔겠다고. 그리고 이 꼬리. 입장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싱거워. 자극적인 맛은 언제까지 근데 길들여져 있을 거야? 하도 지금 성인병이 코앞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는 거야? 우리가 한남동에서 먹어서 꼬리입이나 못해. 뭐야? 그럼 너랑 한남동 가서 먹어. 그러면 되잖아. 소고기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소고기가 있어 여기? 생고기. 삼겹살이 있어. 삼겹살. 왜 말이 좋아 청겹살인지 그냥 항정살을 그냥 다르게 잘라가지고 삼겹살이라고 한 건데. 근데 부속집에서 삼겹살 나오면 아 맛있어. 근데 저번에 우리 계산동에 예원이랑 청겹살 먹으러 갔다가 다 맛없다고 존나 지랄했잖아. 언제? 예원이가 누구야? 아니, 가게 이름이 예원이야. 별로였어. 내가 그때 대가리가 아주 신발 썩었네. 거의 별로였어. 아 근데 뭐 진짜로 어때? 괜찮 먹을만해? 진짜로? 응 나쁘지 않지. 아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맛있으면 존나 평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고 먹을만해. 이거 얼마야? 모든 게 얼마야? 모든 이거 650g에 37,000원. 아 37,000원? 진짜 예술이 하고 있네. 이러니까 머리가 존나 뭐가 없는 거야. 원가 생각이 요새 원재료의 원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3인정에 계산해봐. 나중에 1인분에 12,000원 정도 하는 거네. 그래 구워주지도 않잖아. 안 구워줘야지. 안 구워줘. 이씨 존나 웃긴다 이 새끼. 이 새끼들이 지랄한테 안 말하고 내가 지랄하면 씨발 쌍심시키고.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맛에 대해서 지랄하니까 그러지. 짜! 짜! 셔! 그럼 뭐 씨발 오면 다 그렇지. 그러면 김치 갖고 오면 김치 셔! 짜! 다 그러지. 아니 새끼 우리 가게 와도 그래. 나는 너희들 잘 때려서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라 그런다? 너무라 그런다? 아 이래 해줘야 돼. 버릇대로. 사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데. 어땠어 지금까지 먹은 평가? 평가단들. 아, 난 오늘 굉장히 좋겠네 기분이 들어보니까. 아 씨발 존나 저도 모르는 새끼가. 나 짬뽕이 얼마나 보자고. 오늘 근데 가장 훌륭했던 건 된장찌개. 우리 형님 여기는 이제 고깃집보다 된장찌개로 가까야겠다. 사실 그 도통이 된장 항아리야. 통이 이제 항아리란 얘긴데. 아, 이 정도면 준수하지 싶어고. 준수해. 아 근데 소금장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소금장도 달라고 줘. 어, 아 그 방금 안내문을 써놔. 소금장이랑 저거 쌍추 필요하면 달라고. 뭐야? 무슨 컨텐츠가 없다. 아니 근데 진짜 써놔야지 뭐. 알았어. 말하면은 달라 그러면 줘. 씨발 달라 그러면 줘 이 지랄하고. 알았어. 피드백을 받을게. 네. 열무국수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야. 열무국수는 뭐 다 똑같지 뭐. 열무국수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뭐 이거 이상 더 하자 어떻게 만들어? 산 거냐? 뭐 산 거잖아. 아주 뭐 특별한 거 없었지만 아주 익숙한 맛이었어. 그 씨발 내가 1,500만원짜리 레시피 바꾸고 그거 말씀하지 마. 짬뽕을 내가 뒤에 산거 얼마나 맛있게 하나 보자고. 그 기계가 많이 들어. 연육질 쓰나? 연육질 안 쓰고. 연육질을 왜 써? 고깃집에서 연육질을 써? 아니 너무 알콩거리겠네. 그거야말로 숙성의 힘이지. 도통집만의 자랑이지. 뭐야? 얘는 너무하게 뭐냐면 평가만 존나 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러면은 평가를 했으면 약간 요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맞아. 밸런스가 무너졌어. 밸런스를 뭘로 잡아야 돼? 너무 짜. 여기에. 여기에 밸런스를 뭘로 잡아야 돼? 상추쌈 있어요. 소금장만. 이건 우리 공통된 의견. 아 상추쌈만 있으면 다 잡힌다? 소금장하고. 그럼.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윤정이랑은 도대체 어떻게 해? 아니 방송 얘기하는데. 이게 나가야지. 우린 다 까잖아. 우린 다 까놓은 거야. 지금 여자친구랑 상태가 어떠세요? 대면대면 해. 밋밋해. 여자친구 다시 만나? 헤어진 적이 없어. 헤어졌어 때문에. 아니야. 잠깐. 편집? 뭐야 편집이 아니라 헤어졌는데 약간 몇 시간 안 돼. 그럼 오늘 여기 제외한 소감은? 전 여친의 남편을 그런 얘기를 15년이 흘렀는데. 그리고 내가 늘 너한테도 얘기했고 얘한테도 얘기했잖아. 내가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정리가 됐다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아까 이미 확인 전화 했어. 한글이한테. 나도 전화 사고 때문에. 아니야! 내가 내가 네이버로도 얘기를 했잖아. 내가 네이버로 얘기를 했어. 스피커폰이 아니고 수석이 너머로 들리더라고, 소리가. 급하게 끌었어, 아니라고. 아니, 내가 근데 내가 사귀었다고 떠벌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올 때마다 내가 너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존나 이러는 거는 내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아무 일 없이?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야, 여자친구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15년이 걸렸어. 이 정도면 사람 죽여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게 뭘 잘못했어? 남편이 왔으니까 얘기해본 거지. 아니 내가 그 어릴 때 씨발 존나 순수할 때 그니까 그때 내가 따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겠지? 맞아. 예, 어머니. 오늘 토통집 어땠어요, 맛?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근데 뭐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친구 응원차 맛있었다. 아쉬운 부분 뭐였는데? 반찬의 밸런스나 이게 상추의 부재, 소금장은 안 주는 게 이런 게 좀 아쉬웠고 그 비빔국수 같은 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서로 얼굴 카메라로 얼굴 확인들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너무 모르는 애가 그러니까 나는 이 평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냥 별로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르는 새끼하고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다. 요리 대결에서 한번 붙자. 너네 여기 홍보 좀 해봐. 도통집 여기 지금 뭐야 부천에도 있지만은 11월에 분당 서현점 또 오픈 계획이 있고 거기다가 정말로 기업에서 하는 정말 청결하고 맛도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니까 오시면 또 제가 부천에 있는 동안은 또 서비스 드릴 테니까 또 오시라고 저는 오시면 또 만족스럽게 아 이 새끼 때문에 맛을 제대로 뭐 얘기를 못하겠어. 오늘 저 친구가 얘기한 그런 더 첨삭하나요? 개선할 생각 없고요. 이런 뭣도 모르는 애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귀 앞에서 줄게 드릴게요. 오시면은 예. 오늘 이렇게 보셰비 오픈한 여기 도통집 와서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 이제 여기 맛평가단 현우가 짬뽕집 오픈한다니까 그때는 짬뽕집 가서 한번 다시 찍는 걸로 할게요. 자, 맞아. 여기에서 네가 딱 찍을 수 있는 메뉴 딱 대표 모든 어떤 거는 진짜 도통 모듬 아니야? 봐라. 도통 모듬 그리고 이제 사이드는 된장찌개 그리고 이제 또 신메뉴 볶음밥도 여러 가지 나올 건데 김치볶음밥에 시골 된장찌개 된장찌개 먹어봐서 알겠지만 석박지 들어가고 야채 근데 약간 이상하네. 이 반찬에 김치가 안 나오는데 김치 볶음밥을 내준다는 게 약간 의아하긴 하네. 원래 김치 된장찌개 끓이면 김치를 갖다 주는데 이거를 그냥 애들이 깜빡한 거야. 아 이 치즈 인정하시는 거 밥이랑 이제? 밥이랑 김치랑 갖다 주는데 깜빡한 거야. 자 오늘도 성남동 오랜이 유튜브 지켜보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어떠세요? 솔직한 맛 평가. 괜찮아요. 그냥 솔직히 체험을 해서 숙성을 했기 때문에 연하다고 하는데 글쎄 난 모르겠어. 난 그런 부분들이 이 부속고기는 꼬들꼬들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일단 양념된 고기라는 점에서 일단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맛만 봐도 그냥 소소도 아니야. 소소 아니야 그냥? 맛은 뭐 맞지. 소소. 동네 그냥 일반 막 고깃집 가서 먹을 거면 저희가 낫지. 근데 나는 파 저렇게 해주는 거는 그건 좋아. 좋았는데 그게 생고기랑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왜냐면 파를 먹었을 때 꼬치에 들어있는 그 파 있지. 달달하면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 아 근데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아까 얘기하라니까 씨발 아까 한마디도 차에 타니까 오 씨발 야 아는 사람이 쓸로부터 불편한 거야. 대본 있는 것처럼 존나 떠드네. 좀 연한 고기를 찾는 사람 위주로 간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나같이 꼬들꼬들한 고기를 찾아서 부속집을 가는 거면 조금 너무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부속집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빈약하다. 다채로움이 없어 부속이. 이렇게 고루고루 해가지고 먹어야 모듬이라 하면 꼬리살 요만큼 뭐 껍데기 이만큼 뭐양 얼만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소리 감통 얼만큼 돼지 머리 얼만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총괄적인 컨셉을 보고 맛을 본 결과 어쨌든 부속고깃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애매하고 도통모듬 도통모듬 거기에는 이제 꼬리 그 돼지 꼬리찜 대신에
이제 껍데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이제 조금 구색이 이제 맞는다. 그치. 그리고 난 또 그게 좀 아쉬웠어. 빨간 게 없어. 고춧가루 들어간 뭐 반찬이 뭐 하나도 없어. 파절이든 뭐든. 파절이든 콩나물이든 약간 이제 고춧가루 들어 빨간 게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예 부재한. 내가 그래서 아까 너무 간장이니까 너무 달고 짜다. 그러니까 넌 짜다고만 했잖아. 대한민국 사람 간간간 이렇게 얘기했지. 형 이럴 거면 어떻게 우리 뭐 먹으러 다니냐? 이렇게 따지면 근데 뭘 먹어? 나는 그래서 내 지금 오면서 생각했거든? 짬뽕집 주소를 안 알려줄 거야. 너 짬뽕집 때 내가 차 타고 갈 때 건우가 뭐라 그랬지가 기대된다. 영상 통화하면 돼. 이러고 있으면 진짜 기대된다. 건우가 진짜 너 짬뽕 맛보고 뭐라 그럴지. 근데 애들 있는 집에서 가서 먹긴 진짜 좋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애들 입맛엔 맞아. 뭐 꼬리나 뭐 부속고기를 많이 안 드셔본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길 추천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우리가 좀 나이가 있어서 부속고기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아예 부속고기 모르는 사람들은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러면은 좀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 쉬울 것 같기는 하다.